착한 일 보거든 바삐 쫓아라. 악에 대해서 마음을 보아라. 복을 짓고도 게으르고 느리면 그것은 악한 행실을 즐거워하나니, 사람이 비록 악을 행했더라도 그것을 자주 되풀이하지 말라. 그 가운데에는 기쁨이 없나니 악이 자꾸 쌓이는 것은 괴로움이다. 사람이 만일 복을 짓거든 그것을 자주 되풀이하라. 그 가운데에는 기쁨이 있나니 복이 자꾸 쌓이는 것은 즐거움이다.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만난다. 악의 열매가 익은 때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만난다. 선의 열매가 익은 때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것은 재앙이 없을 것이라 해서 조그만 악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 물은 비록 작아도 듣고 들어서 큰 병을 채우나니, 이 세상의 그 큰 제약도 작은 악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그것은 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 해서 조그만 선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 물이 비록 작아도 듣고 들어서 큰 병을 채우나니, 이 세상의 그 큰 행복도 작은 선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재물은 많고 길동무가 적으면 위대한 길을 장사꾼이 피하듯이, 탐욕의 적은 목숨을 해침으로 어진 사람은 탐욕을 피하나니, 내 손바닥에 헌대가 없으면 손으로 독을 잡을 수 있다. 헌대가 없으면 동물도 어쩔 수 없듯 악을 짓지 않으면 악도 오지 않는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자, 오늘은 좀 비도 오고요. 날씨도 무거운데 조금 가볍게 예. 한번 그냥 이야기하듯이 한번 하시죠 뭐. 예. 그렇게 법당에 오면은 왠지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제가 법당에 올라오기 전에는 강의를 할 때는 이것저것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근데 법당에 올라오면은 사람이 말이 잘 안 돼. 이게 부드러워지지가 않아요. 좀 부드럽게 하려고 왔는데 오면은 딱 굳어. 얼굴을 보는 순간에, 야, 이거. 이게 왜냐면 앞에 딱 카메라를 갖다 놔놓고 시작을 하니까 이게 말을 확 하면은 내 인터넷에 다 뜨잖아요. 이게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예. 또 이게 사투리가 심하다 보니까 말을 빨리 파라락 하면은 사람들이 아 좋은 말은 같은데 알아듣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말도 늦게 해야 되고 발음도 바꿔야 되고 표정도 지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이게. 이게 올라와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벌써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그래도 앞에 보는 건 좀 두려워. 이제 빨간 점이 딱 해져 있으면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 관계를 맺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제일 쉬운 일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뭐 만나는데 뭐 별 어려움이 있나요? 그냥 만나서 밥 한 그릇 하고 이야기하고 또 뭐 집에 들어가면 식구들하고 살고 그렇게 하면 참 쉬운 일 같은데 그렇게 꼭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저렇게 비가 막 내리고 있지만서도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하늘 보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냥 뭐 하늘 한번 쳐다보면 되는데 비 오는 날 하늘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안 봅니다. 우산 쓰고 앞만 보고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가 하늘을 쳐다봅니까? 아무도 안 보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자기 마음도 내가 평소에 마음이 좋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바라보는데 기뻐. 누구를 만나든지 기쁘고 다 좋은데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하거나 짜증이 들 때는 옆에 사람 오는 것도 싫어요.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예. 가령 뭐 집에 몸이 아파갖고 좀 누워있는데 아이고 막 비도 오고 하루 종일 찌푸둥해 죽겠는데 나가서 아들내미는 비오는 날 돌아다니가지고 옷은 옷대로 베리가 오고 남편은 나가가지고 밥도 안 먹고 들어와가지고 남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다 엄마 밥 안 주는가 싶어서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냥 확 다 쫓아내면 좋겠어. 이것들이 도대체가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밥순위로 보니까 어디 식문 줄 알아 엄마를. 우리가 그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전에는 밥을 잘 해줬잖아요. 안 들어오면 걱정도 되고 좀 들어와서 밥을 먹고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몸이 딱 좀 불편하니까 이것들이 어디 밥 한 그릇 얻어먹을 때도 없나 싶은 게 그렇잖아. 좀 밥도 좀 얻어먹고 들어오고 제가 알아서 해결하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꼭 일찍 들어와가지고 방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밥 안 주는가 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걸 주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우리 마음이 마치 저 하늘하고 똑같습니다. 저 하늘이 저렇게 먹구름이 끼면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 내한테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몸이 아프거나 짜증이 나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려고 하지도 않아. 왜냐하면은 아니 저 비 오는 날 하늘 보려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본다니까. 지금 앞에도 지금 특히 우산 쓰고 나면 앞에 누가 오는지 받칠지 안 받칠지 거기도 지금 그리고 물이 지금 튈지 안 튈지 이게 더 문제인데 누가 바라봐요? 그걸 아무도 안 바라보죠. 바라봐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바라봐야 되는 이론상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바라보기 편해요. 그냥 하늘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굉장히 편하지만서도 아무도 그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참 이야기할 때 법문할 때 스님들 법문 참 편케 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부처고 뭐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그러면은 밑에 앉아서 그럽니다. 스님 사바세계 살아보십시오. 마음이 청정한가? 아이고 스님들이야 산속에 다니까 뭐 어제 뭐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굉장히 맑고 깨끗했다는 것 자체를 이제는 기억이 별로 잘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장마철 시작했잖아요. 언제 날이 쨍 하고 햇빛 나는 게 기억이 잘 없어요. 이제 좀 더 지나고 나면은 기억 자체가 안 나요. 짜증만 하지. 맨날 흐리고 비 오니까. 저는 비가 좀 그쳐야지 좀 나가고 빨래도 하고 뭐 하고 할 건데 맨날 흐리니까 이제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만 지나면은 이제 열받는 거예요. 우리 삶이 똑같아요. 이게 좀 탁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남편이 보이 옆집 남편은 승진했다는데 우리 집 남편은 승진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똑같은 돈 주고 학교 보내고 똑같이 가외 시켰는데 제 집은 100점 맞았다는데 우리 집은 50점도 못 맞아오고 도대체가 뭐 믿고 아들 하나 믿고 살고 남편 믿고 사는데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왜 막히는지는 몰라. 그런데 막혀. 살다 보니까 짜증은 늘어나고 앞은 캄캄하고 나이는 들어가고 대책도 없고 돈도 없고 지어놓은 복도 없고 아주 대략 난감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맑았다는 것 자체 저 하늘이 굉장히 밝았다가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 그치는 않은데 젊어서는 꼭 뭐 돈에 목숨을 걸고 어디 뭐 집을 못 사가지고 목숨을 걸고 아들 남편한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젊었을 때는 내가 옆에 형제들도 보고 부모들도 보고 친구도 보고
굉장히 여러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는 보이지 않는다. 보여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보이지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는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안 보이니까. 하늘에 구름이 착 가려가지고 보이지를 않으니까. 내 마음에 이미 먼지가 많이 앉아가지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보 거꾸로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하늘에 지금 저렇게 비가 오면은 정상적으로 이게 앞에 눈이 보이겠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산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한 발만 잘못 가도 물끄덩이에 빠지고, 또 한 발 잘못 가면은 사람한테 부딪히고, 또 한 발 잘못 가면은 앞에 물이 차가지고 못 건너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요즘 시대를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부처님을 갖다가 석가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돈이 영어로 머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머니머니 해도 석가머니가 최고였는데 요즘은 머니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도 괜찮아. 돈만 되면은. 그리고 옆에 있는 땅을 확 파도 돼. 돈만 온다면은. 그리고 뭐 저거 집 아니라도 괜찮아. 그냥 돈만 되면은 그냥 밀어버려. 우리가 그냥 옛날에 같이 살았던 동생이 온다든지 누가 집안 식구가 와도 돈이 나가면은 싫어해.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도대체 왜 오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형제들 중에서도 누가 잘 살아가지고 자기 집에 방문을 하면은 반가워 죽겠어. 뭐 돈이라도 좀 가져오긴가 싶어가지고. 아, 우리가 뭔가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교도 오면은 절에 오면은 모든 말을 돈으로 기결을 시켜요. 예. 근데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중요한 거예요. 돈을 내야지. 이 법당을 뭐가 짓겠습니까? 돈 가지고 짓지. 뭐 스님이 노가다가 짓겠습니까? 이 법당을 갖다가. 저 큰 불상이나 저 탑을 누가 짓겠습니까? 그리고 신도님들이 시주를 해야 짓는 거잖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법당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뭔지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법당을 지어놓고 일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법당을 지었을 때는 뭔가 여기에서 사용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법당을 짓는 거예요. 사용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심심해서 이렇게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이 법당을 짓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법당을 지어놓은 목적, 여기에서 기도를 하면은 돈을 잘 번다더라. 그죠? 이 법당을 지어놓은 목적이 그거잖아요. 여기서 기도를 하면은 돈을 잘. 부처님을 작게 모시니까 기도가 잘 안 돼서 부처님을 크게 모시더라. 아. 저 옆에 우리 부처님 계시잖아. 옛날에 여기 계셨습니다. 가운데. 작게 모시니까 기도가 잘 안 돼서 좀 크게 모셔가지고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크게 모셔요. 근데 그런 가치는 아니죠. 목적이 그거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아. 부처님을 크게 모시는 거는 그거는 사격이 있는 거예요. 사격이. 법당의 규모에 맞는 정도의 크기의 불상을 모셔야 되는 게 정상이라서 새로 조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법당 크기의 부처님이 너무 왜소하다가 보니까